수술인가 다녀온다. 영혼 하나 좀. 대안한다고. 아, 너무 힘들었어. 그 영혼이 이승에 민혈 나와가지고 안 가려고 해서 진짜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보냈어. 그것 때문에 시간 좀 많이 빼먹었네. 아, 그래? 대기석이 몇명 정도 있어? 알겠어. 들려보네. 수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고민이야? 좋은 일이 있었으셨나 봐요. 많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고요. 말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구나. 여기 오시면은 대부분 다좀 본인이 힘든 게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례가 있긴 한데 조금 힘들긴 했었죠. 이승에 좀 미녀에 남은 영혼들은 좀 달래다 보니까 어느 거 그러다 보니까 저승까지 보내는데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안 걸려고 한 영혼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안 되는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네.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수도 있기도 해요. 그 방법 말고는 저희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안 가려고 버티면은 또 그쵸 염도되게 하시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 이제 가겠다고 하시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영혼들은 다행인데 간혹 억지로 계속 이승에 붙어 남아가지고 가려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래는 성기였는데 이게 악기도 변해가지고 인간들 막 공격을 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영혼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죽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가기 전에 남겨진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바로 이제 저승을 못 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가고 나면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곁에서 남은 가족들 살아가겠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상황이 딱 다르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때도 다르네요. 저희도 어떻게 말할지는 그저 상황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 안 맞는 말 하면은 영혼들도 화나고 그래서 상황 가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질문은 지금 그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그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얘기 안 들어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비누? 아직 그쵸? 성공한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 언젠간 노력하게 되면은 점차 그쪽에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분명 나중에는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성공도 하고 그쵸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거죠. 영혼들도 다 다른데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쪽 이승에서 살았던 전생에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벌 받기도 하고, 지옥에서 받는 벌은 거의 평생일 거예요. 죽지도, 네, 정원이 늦지도, 죽은 모습 그 상태로 가는 때문에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쵸. 그 상태 계속 벌 받고, 계속 고통 써가지고, 그 영혼 자체. 반대로 뭐 저승이 아니고 저승인데 지옥의 반대인 천국 같은 거 최상계죠. 거기 가면은 좀 편하게 계시대요. 다들 다 편하게. 왜냐면 이승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거나 엄청 이제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은 죽어서도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죠. 이승에서 받는 고통도 저승가서 받는 고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는 게좀 많으실 거예요. 고민도 많으실 거지만 당연히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별말 해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이제 했던 일은 이제 했던 일에 얘기했던 것뿐이지 솔직히 저도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쪽이 있긴 하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고. 맞아요. 저도 뭐 고민이 있는 거기도 하고, 당하니까 걱정도 있죠. 인간들 살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주로 영혼들 때문에 많이 받는 거죠.
이제 간혹 인간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뭐 개념 없거나 진짜 뭐 개념 없는 말하면 사람들 혹은 뭐 진상 같은 진상 없는 인간들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고요.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처럼 뭐 개념이 없는 영혼이든지 약간 진상 없는 영혼도 간혹 있어요. 이런 영혼들이 잘못 만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인간들이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영혼들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뭐 행복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승에서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행운이든 불행이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라고.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쵸. 근데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게 행운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쪽이든 똑같아요. 행복도 고통도 같이 있는 거. 즉 행복하면은 또 다른 고통스러우면은 누군가는 또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법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어느 쪽이든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거지. 만약에 이쪽도 저쪽도 싫다,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면 오히려 본인만 더 힘들어져.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은 행복한 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바라면은 내가 고통을 받는 거고. 맞아요. 행운이든 분행이든 같이 뭐 있는 이웃 같은 존재, 서로 같이 있는 그렇죠. 뭐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겠지만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맞아요. 어느 쪽이든. 그렇죠. 너무 편한 얘기 되나? 아무래도 제가 영혼 이렇게 하나도 하나도 없는 정도. 아무튼 영혼들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아마 다른 쪽이었으면 공감도 안 될 수도 있다 싶어요. 제일 공감 안 되는 거는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요. 아, 그럼요. 네.
알겠어요. 오늘 반하셨나요? 다행이네요. 조금이나마 반해주셨으면 다행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얼마든지 고민이 있거나 힘드시면 오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얘기도 들어드리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할게요. 뭐,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럼,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내가요. 네. Wow. 아, 저승사자 다녀온다. 영혼 하나 좀. 배워야 된다고. 아, 너무 힘들었어. 그 영혼이 이승에 민혈이 나와가지고 안 가려고 해서 진짜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보냈나. 그것 때문에 시간 좀 많이 빼먹었네. 아, 그래? 대기석에 몇명 정도 있어? 알겠어. 들려보네. 수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고민이요? 좋은 일이 있었으셨나 봐요. 많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해야 될까 고민 중인 거예요. 말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구나. 여기 오시면은 대부분 다좀 본인이 힘든 게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례가 있긴 한데 조금 힘들긴 했었죠. 이승에 좀 미녀에 남은 영혼들은 좀 달래다 보니까 어느 거 그러다 보니까 저승까지 보내는데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한 영혼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네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수도 있기도 해요. 그 방법 말고는 저희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안 가려고 버티면은 또 그쵸 염소들이 아직 또 큰일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저희도 네 어쩔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게 본인 스스로 이제 가겠다고 하시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영혼들은 다행인데 간혹 억지로 계속 이승에 붙어 남아가지고 가려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래는 성기였는데 이게 악기로 변해가지고 인간들 막 공격을 해치기도 하고 그렇죠. 영혼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죽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가기 전에 남겨진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족들 때문에 바로 이제 저승을 못 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가고 나면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곁에서 남은 가족도 꾸준히 살아가겠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네, 뭐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상황이 딱 다르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때도 다니네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지는 그저 상황 따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 안 맞는 말 하면은 영혼들도 화나고 그래서 상황 가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쵸 지금 이제 질문은 지금 그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대본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얘기 안 들어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비노? 뭐 아직 그쵸? 성공한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 언젠간 노력하게 되면은 점차 그쪽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가게 되어있고 분명 나중에는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성공도 하고 그쵸.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영혼들도 다 다른데, 지옥에 가게 되면은, 이승에서 살았던 전생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벌 받기도 하고, 지옥에서 받는 벌은 거의 평생일 거예요. 죽지도, 네, 정을 늦지도, 죽은 모습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쵸. 그 상태 계속 벌 받고 계속 고통스러워하죠. 그 영혼 자체는. 반대로 뭐 저승이 아니고 저승인데 지옥의 반대인 천국 같은 거 천상계죠. 거기 가면은 좀 편하게 계시대요. 다들 다. 편하게. 왜냐면 이승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거나 엄청 이제 예.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은 그저 죽어서도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죠. 그저 이승에서 받는 고통도 저승가서 받는 고통도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많으실 거예요. 고민도 많으실 거지만. 당연히 좀,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에이, 별말 해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이제 했던 일은 이제 했던 일을 얘기했던 것뿐이지, 솔직히 저도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쪽이 있긴 하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저도 뭐 고민이 있는 거기도 하고, 다음에 걱정도 있죠. 인간들은 살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주로 영혼들 때문에 많이 받는 거죠. 이제 간혹 인간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뭐 개념 없거나, 개념 없는 말하면 사람들, 혹은 뭐 진상 같은, 진상 없는 인간들. 뭐 이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개념이 없는 영혼이든지 약간 진상 없는 영혼도 간혹 있어요. 이런 영혼들 잘못 만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인간들 이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영혼들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행복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이승에서는 뭐 이런 말도 있죠. 행운이든 불행이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게 행운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쪽이든 똑같아요. 행복도 고통도 같이 있는 거. 행복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면은 누군가는 또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는 말이 법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인간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쪽이든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거지. 만약에 이쪽도 저쪽도 싫다,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면 오히려 본인만 더 힘들어져.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은 행복한 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바라면은 내가 고통을 받는 거고. 행운이든 불행이든 같이 뭐 있는 이웃 같은 존재, 서로 같이 있는. 뭐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겠지만,
그 음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맞아요. 어느 쪽이든. 너무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 아무래도 제가, 영혼이 하나 둔 정도. 영혼들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아마 다른 쪽이었으면 공감도 안될 수도 있다 싶어요. 제일 공감 안 되는 거는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요. 그럼요. 알겠어요. 오늘 반하셨나요? 다행이네요. 조금이나마 반해주셨으면 다행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얼마든지 고민이 있거나 힘드시면 오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얘기도 들어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할게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럼,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내가요. 네.